이제서야 에이수스 젠북 듀오가 완성된 느낌이라 할까요? 테크는 말방구.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노트북을 찾아 떠나는 여기는 말방구 신업씨입니다. 오늘은 에이수스에서 출시한 듀얼 디스플레이 노트북 에이수스 젠북 듀오가 전시되어 있다는 서울 성수동 AI PC 체험존을 방문해 봤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에이수스의 최신 노트북 젠북 듀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말방구 시험실에서 빠르게 만나봤습니다. 에이수스에서 선보인 젠북 듀오는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품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간 젠북 듀오는 서브 디스플레이를 키보드 상단에 넣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줬지만 이번엔 14인치 디스플레이가 두 개로 생산성을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트북을 펼치면 하나의 화면은 듀얼 스크린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키보드 역시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하기에 괜찮아 보입니다. 두 개의 디스플레이는 가로 모드 및 세로 모드까지 사용 가능해 용도에 맞게 노트북의 디스플레이를 분리해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서야 에이수스 젠북 듀오가 완성된 느낌이라 할까요? 더 이상 젠북 듀오의 디스플레이는 서브로 활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후면 거치대가 내장돼 있어 원하는 높이에 맞춰 사용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얇은 디스플레이에 노트북의 하드웨어가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노트북의 스펙은 인텔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 185H, 그래픽은 인텔 아크 그래픽, 램은 32GB, 스토리지는 2TB로 최상위 스펙을 자랑합니다. 듀얼 디스플레이 3K OLED 디스플레이와 무선 키보드 조합을 포함 중량은 1.65kg으로 기대 이상 가벼웠습니다. 개인적으로 발열 관리가 잘 되는지가 궁금했지만 현장에서는 해당 부분까지 체크해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간 듀얼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들을 많이 다뤄봤지만 해당 노트북은 정말 활용도 측면에 있어서는 최적화된 제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에이수스 노트북 외에도 HP에서 새롭게 선보인 오멘 14 슬림 노트북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간 오멘 시리즈는 게이밍으로 상대적으로 크기가 있는 제품이라 생각됐지만 이번 모델은 그런 고정관념을 완벽하게 깨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후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당 제품을 리뷰해 보이겠습니다. 현장에는 에이수스, HP 외에도 삼성, LG를 포함 총 12종의 최신 노트북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현장에 준비된 노트북으로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활용 이미지를 생성해 직접 티셔츠로 출력해 선물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노트북을 체험하기 위해 혼자 방문한 게 아닌 단짝 도레님과 함께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만났던 캘리포니아 멤버 식스와 함께 놀러갔습니다.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점심도 먹고 컨텐츠에 대한 많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성수동 인텔 AI PC존에 방문한 일이 있으시다면 1층에 있는 포토존은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최대 4장까지 출력 가능해 추억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거? 어. 네. 좋아요. 가자. 이거. 오. 감사합니다. 거기에 AI가 제작해준 아바타 ID 카드 득템과 함께 솜사탕도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실제 노트북을 준비해 조금 더 심도 있게 제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짧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 거로구나. 바꿔라.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